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겨울방학 학습법을 전달해 드리려고 캐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곧 겨울방학이죠.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많은 학교들이 시험이 다 마무리가 되었을 거고, 늦은 학교라면. 자, 이제부터 겨울방학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잖아. 지금 이제 12월 중순이고, 곧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이고,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일 텐데, 그래도 그런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 공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고1, 2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게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에서 요소로 따지자면, 수능 영어에는 듣기라는 요소가 있고, 내신 영어엔 서술형이란 요소가 있어. 그지? 이게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법 독해, 문법 독해가 나오고요. 문법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해도 아마 비슷비슷해요. 그죠? 막 오히려 수능이 조금 더 큼직큼직한 문법이 자주 나오고, 내신은 좀더 자잘한 거, 그지? 더 세세한 거,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 말고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거나 하지는 않아. 그건 알고 있을 거야. 그죠? 중요한 건 여기서도 중요하고 여기서도 중요해. 그리고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선생님의 많은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형식을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 수능에 안 나오는 유형이 나오는 학교들은 진짜 별로 없어. 그리고 그 유형이라고 해봤자 뭐 순서가 세개 중에 세 문단 중에 배열인데 다섯 문단을 배열한다거나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혹은 추론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다거나, 이런 정도인 거지, 수능이랑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물론 듣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듣기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듣기는 거의 준다고 생각해야 돼. 너무 자기 듣기 많이 틀리는데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서운한 말이겠지만, 듣기를 틀리면 이건 정말 아까운 거야. 그치? 듣기만 다 맞아도 40점대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번 방학 때 듣기 교재 한 거는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들으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자,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벅차. 나중에 선생님이 내신 기간 때 되면 이 학교마다 어떤 서술형들의 특징이 있다, 서술형 대비 캐스트 한번 준비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거 아니고, 문법과 독해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효율적으로. 이것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것만 준비를 하면 얘까지 같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문법이랑 독해를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완벽주의자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고 싶겠지. 그럼 이제 문법책도 종류별로 조금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 뭐 주어 혹은 뭐 형식, 몇 형식인지 이런 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이제 한 1월이 되고 1월 말이 되면 설날이 있고 이러다 보면 흐트러지기 마련.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이미 다 아는 거를 또 공부하고, 우리가 정작 모르는 관계사, 접속사, 완료, 시제,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문법책의 후반부에 있죠. 여기가 공부가 항상 비는 거야. 고1 학생들은, 이제 예비 고1인 학생들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고2다, 내가 예비 고2다라면 분명히 자기가 이거 부족한 거알 거야. 여기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우리 자신을 알잖아. 우리는 의지가 없는 인간들이잖아.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이네 단원 먼저 공부를 하세요. 선생님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네 단원 찝어드린 거니까 이네 단원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have been eaten. 이렇게 나와. 밑줄이 쫙 쳐져 있어. 그럼 이거 시제랑 합친 거잖아. 그지? 완료 시제구나. 아, 이거 선생님이 내신 할때 어떻게 가르쳐? 이거 무슨 시제 무슨 테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와, 막 과거 완료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지금 본인이 찔린 다음에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지? 현재, 완료, 수동이구나. 됐니? 그럼 have eaten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수동 소리가 또 나오면
자기는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를 꼭 잡아야 내신에서 어려운 문법들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독해는요. 이제 독해에서 그나마 우리가 틀릴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적어봤어. 주제, 요지, 제목,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요약문.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퍼펙트하지. 여기에서 혹시나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거 먼저 하세요. 우리가 2학년 정도 됐으면 1년을 해봤잖아. 살아봤으니까 내가 이것만 자꾸 틀리더라? 이런 것들이 보통 다 나와 있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2학년은 그런 시즌이야. 1학년은 저희는 1학년은 어떻게 해요? 다 하시면 돼요. 문법책도 다. 1학년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지?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선택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 하기 힘들어. 다 해야 돼. 문법도 다, 독해도 다. 근데 순서만 먼저 하라는 것뿐이야. 자,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2 올라가는 언니, 오빠들 그리고 이제 1학년이 되는 아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서 삽입이랑 빈칸 추론이 가장 영어에서 어려운 유형인 건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올해 시험을 봤더니 2019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순서 삽입 문제에 정답률이 있잖아. 아주 낮은 거야. 빈칸 추론보다도 낮게 나왔어. 어디 시험에서? 고2 시험에서. 2019년도 고2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요. 두 번 다 이 삽입 문제가 여러분들 몇 번에 있는지 알아요? 39번, 38번에 있거든? 39번 문제가. 둘 다 정답률이 10%대를 기록했어요. 무슨 말? 80%가 틀렸다. 80% 이상의 언니 오빠들이 틀렸어. 언니 오빠들이 바보라서 틀린 게 아니겠지.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주제, 요지, 제목, 빈칸, 추론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삽입 문제에 대한 풀이법, 접근법도 분명히 공부가 되어야 돼. 알겠지? 6월, 9월 모의고사 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들은 알겠지만 1학년들은 6월 모의고사면 아직 멀었네 생각하겠지만 진짜 금방이야. 보통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3월에 이제 입학을 해. 그럼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뭐 이것저것 뭐 만들어 오라 그러고 서류 작성하라 그러고 바쁘지. 그럼 이제 3월이 지나고 나면 4월이 온다? 그럼 4월에 이제 막 벚꽃도 막 피고 이래. 날씨가 따뜻해질 때쯤 돼. 학교에 적응할 때쯤이 되면 수행평가가 터져나와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를 막 하죠. 수행평가를 하고 나면 뭐가 와? 와, 우리 벚꽃의 꽃말은 뭐야? 중간고사잖아. 그래서 중간고사가 다가왔어. 중간고사 하나를 치르고 나면 뭐죠? 체육대회예요. 그럼 체육대회를 막 열심히 막 응원하고 반티를 맞추죠. 그러면 오는 게 6월 모의고사인 거야. 이러니까 이 언니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니 없었겠니? 없어요. 수능 독해를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언제야? 지금이야. 그래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까치까치 설날을 찾을 때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독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선생님 이렇게 보통 엄청 혼내지 않는데 혼내는 건 아니야. 알겠지? 당부해 주는 거야. 걱정돼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현실이다. 고등학교가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우리 영어 공부의 가장 베이스이고 가장 중요한 어휘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본인이 느끼기에 물론 이제 이게 있으면 좋아. 객관적 지표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객관적 지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우리 친구들이 2019년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2019년 3월 모의고사 고1 거 봤을 때 내가 70점대보다 안 나왔어요. 70점대 아래예요. 그렇다면 중등 어휘를 하셔야 돼요. 다시 70점보다 아래예요. 여러분들 절대평가인 거 알죠? 영어가 모의고사가 절대평가예요. 학평이 절대평가라서 70점이면 3등급인데 70점보다 아래니까 4등급 이하들. 4등급 이하들은 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어휘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중등 범위야. 범위가 중학교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도 70점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 자기가 지금 중학교 영어에서 많이 구멍이 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거보다 약간 자존심 상하지만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이번 겨울 동안은 철저하게 중학교 어휘를 다 공부하셔야 돼요.
각자 고 1, 2 기초어를 할수 있는 건 그럼 누구겠냐? 70점대 이상 언니 오빠들이에요. 70점대 이상이고요. 등급으로 치면 1등급에서 3등급. 됐니? 자, 고3 기출 어휘를 할수 있는 친구들은요, 99점과 100점인 친구들. 사실 영어엔 99점 없어. 98점이겠지? 98점과 100점인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은 뭐 해? 고3 어휘 해야 돼. 알겠지? 우리가 영어는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단원이 나눠져 있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영어는 어려워진다고 해봤자 뭐가 어려워지겠니? 단어랑 문장 자체가 길어지는 것뿐이야. 그지? 그래서, 아, 이거 고3 기출은 고3 때 해야지? 이렇게 하고선 2년, 3년 그렇게 보낼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2학년들도 그럼 볼거 아니야. 자, 2학년들. 2학년 중에서는, 자, 자기가 6등급이다. 6등급 이하다. 중등 어휘 하셔야 되고요. 6등급보다는 높아요. 그럼 당연히 한번 보고 가야 돼. 이거는 5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지금 아니면 정리를 못 하거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 저는 한 번도 1등급 아래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이거 하세요. 아시겠니? 1등급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고3 기출 하시고요. 아, 1등급인데 92점, 91점, 간당간당 가끔 89점도 나와요. 무조건 고 1, 2 기출 어휘 먼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빠르게. 자, 그럼 이제 어휘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공부법도 궁금할 거 아니야. 이제 이걸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휘는 있잖아. 무조건 빠르게, 많이씩. 빠르게, 많이씩.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완벽주의가 약간 우리한테 독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 우리 완벽주의 어떻게 해? 자, 어휘장을 삽니다. 자, 그러면 1단원부터, 데이 1부터 공부를 하죠. 그럼 이제 첫날은 막 의욕이 넘쳐. 그래서 한 다섯 데이 정도로 공부해. 뭐한 100개 좀 넘게 공부를 했어. 다음날 또 했어. 세 번째 날에 엄마가 갑자기 외식을 하지. 외식을 하고 오면 배도 부르고 좀 졸리니까 엄마랑 같이 TV 보고 귤까 먹다가 잠이 들고. 그렇게 하면 이제 3일, 4일, 5일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된다? 자기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 주가 벌써. 그럼 어떻게? 1, 2가 생각이 안 나. 데이 1, 2.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1, 2부터 공부를 하죠. 이러면서 무한반복에 빠지게 되는 거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부를 일단 할때 마음가짐, 어휘 공부를 할때 마음가짐부터 알려드릴게요. 어휘는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 5번 보셔야 돼요. 5번 복습을 할 거야. 어떻게 복습을 할 거냐면, 진짜 제가 영어 단어조차 읽을 줄을 몰라요 하는 친구들 빼고, 어느 정도 단어도 외워봤다. 200개씩. 어떻게 외우냐면, 절대로 쓰거나, 단어 뜻을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는지, 애매한지, 모르는지를 표시해. 아는지, 애매한지, 모르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애매한 건 뭐냐면, 아, 본건 같은데. 단어 뜻을 생각하려니 오래 걸리고, 오랜 시간 끝에 기억이 난다. 이거는 실전에서 쓸수 없는 지식이야,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걸 표시하면서 한번 쭉 읽어요. 이렇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날 뭘 하는 거냐면, 그날 얘를 지우고, 요것만 한 5번 정도 읽어보는 거야. 쭉 읽어. 그리고 나서 뜻을 가리고 한번 테스트를 봐, 스스로. 그랬을 때 틀린 거 표시 한 번에, 그게 1회 독이야. 할수 있지, 그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쭉 읽어. 표시를 하고 그때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가리고 한 5번 정도 읽습니다. 5번 정도 읽고 뜻을 가리고 테스트를 봐요. 모르는 거 체크. 그게 1회독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회독을 했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얘가 되고 얘가 되면 되는 거야. 됐어? 전혀 처음 보는 단어가 어디서 본것 같긴 하네. 본 단어에 뜻이 기억나네.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3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3회도. 자, 200개인데 웬만한 단어장에 보통 2,000개 있어. 그지? 2,000개 있으면 많은 단어장이. 보통 2,000개 정도면 며칠이면 끝나요? 10일이면 끝나죠. 맞지? 3회독 하면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한 달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월이 올 거예요.
당연히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너네. 자, 그럼 2월이 오면 어떻게 하냐? 2월 때는 3회독을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다 거의 다 눈에 익을 거야. 그러면 뭘 하냐면 예문 있지. 예문을 한번 보고 플러스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자, 이제 파생어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을 거야. 유의어는 똑같은 말,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뜻, 단어. 반의어,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 파생어. ing를, 아니 뭐야, tion을 붙였더니 명사형이다? ive를 붙여서 형용사형 됐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가 약간씩 모양을 바꾸면서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어. 이거는 별표야. 왜? 이게 나중에 서술형에 활용되거든.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2회독 하시는 거예요. 30일 남았는데 2회독 하면 며칠씩 하면 돼? 15일씩 하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이게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어요. 한 번밖에 더못볼 수도 있고 더 보면 더 볼수록 좋겠지?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고 자세히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두 번이야. 이렇게 해서 5번 5회독을 하는 게 이번 우리 꼬맹이들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되게 힘들어, 그지? 200개, 말이 200개지. 200개 다 보는데 1초씩만 걸려도 200초야, 그지? 쉽지 않아. 200초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볼 때, 와, 언젠가 내가 이거 완벽하게 이거를 다 씹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날은 오지 않아요. 그날은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접근해서, 아, 내가 단어장 한 번을 다 봤네. 두 번을 봤네, 세 번을 봤네. 이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다시,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빠르게 여러 번 복습. 사실은 이번 캐스트의 핵심은 바로 이 어휘 공부였어. 문법도 중요하고 독해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보다 어휘다. 그래서 어휘 공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캐스트에서 또더 자세하게 분야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가이드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